2020년 6월 14일 밤 10시 34분입니다. 증시가 조금 조정이 오긴 왔습니다. 네, 어느 정도 빠지다가 반등 나올 것 같긴 한데 단기로 단타해서 수익 내기 상당히 좋은 구간이기도 할 거예요. 한 번에 빠진다기보다도 어느 정도 조정 왔다가 반등 나오는 듯 하다가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이제 단타하는 게 보통 정석에 가깝긴 합니다. 물론 이제 초보자분들은 하기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작업 잘 많이 해보셨던 분들은 대충 감 오실 거예요. STX부터 보겠습니다. 네, 증시가 좀 빠지면서 좀 사실 매수가가 이때도 좀 왔었고 요날도 오긴 왔었죠. 사실 6,010원 네, 5,000 후반부터 6,010원에 좀 많이 걸어놨고 그 다음 6,000 이날도 마찬가지고 요날은 6,300원 정도 이날은 VI 때문에 살 시간이 없었고 미리 걸어놓은 사람만 이제 매수가 됐을 겁니다. 뭐 요날은 제가 6,100원대 이때 좀 매수를 좀 했습니다. 좀 더 떨어지면 조금 더 할 거고요.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주 후죠. 네, 그 정도 후면 아마 탄력 붙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모로 사실 호재거리는 많이 있긴 합니다. 재무가 좀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 흑자 전환했고요. 앞으로도 계속 전환될 것 같은 느낌이긴 해요. 하지만 그 돈은 없기 때문에 계속 뭐 유증을 한다 할지 뭐 전환사채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하긴 합니다. 지금 그런 거는 뭐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좋은 가격에 좀 매집하셨다가 이런 날 급등한 날 매도하시면 되고요. 뭐 저처럼 중장기는 분할 매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STX 중공업 보겠습니다. 요날도 사실 STX 때문에 중공업 같은 경우도 사실 매수하기에는 좀 애매한 가격인데 좀 더 떨어지면 땡큐이기 때문에 좀 다음 주 내일부터죠. 좀 흐름 좀 보고 좀 많이 빠져주면 여기서 좀 추매를 더 들어갈 생각입니다. 증시 때문에 사실 매수 타이밍이 나온 거라서 사실 되게 고마운 거죠. 이제 한 2주 정도? 네, 2주 정도 요런 패턴으로 유지될 것 같고요. 그 이후에 한번 시세 한번 나올 것 같은 느낌입니다. 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2,500원 이하 평단이시라면 뭐 최소 6개월 안에는 수익으로 나올 확률 높기 때문에 잘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아시아나항공 보겠습니다. 생각보다 차트가 좀 좋게 나왔어요. 네, 좀 빠질 줄 알았는데 안 빠졌고 금요일날 뭐 전체적으로 빠지면서 좀 빠지긴 했으나 여전히 흐름 아직까지 나쁘진 않습니다. 다시 3,000원대 이 정도 오면 이제 매수 추매를 좀 더 할 거고요. 그때 매도를 4,300원에 했기 때문에 이때 오면 조금 더 매집할 생각이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좀 말이 많긴 한데 어찌됐건 급등 한 번 정도는 이런 식이라도 나올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4,000 이하 평단이 아주 좋고요. 4,600원까지 생각보다 안 가고 4,500원대에서 저항에서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인 거 보아서 요 정도에서 세력이 털던지 아니면 개미들이 털던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. 네, 어쨌든 비중 조절 잘 하셨다가 급등이 일단 5,000원 부근에서 전략 매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흐름 봐서 이 정도 6,7,000원 정도까지 볼 수도 있습니다. 키스트네요. 네, 키스트가 이 종목도 좀 애매하게 걸치고 있다가 좀 이 정도 좀 떨어졌죠. 네. 여전히 패턴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. 푸른 기술 아직도 뭐 고점이네요. 좀 많이 떨어져주면 떨어질 확률이 최근에 좀 북한이랑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떨어진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그런 것과 별개로 이 정도 가격 오면 매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국화재우비 제가 한 요 정도부터 이제 매도가라고 말씀드렸죠. 그래서 조금 매도하셨을 분도 아마 계시긴 할 텐데 올라갔던 거 보면 이제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주기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지만 3만원 이하 요 정도 이상 요 정도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경남제약이 조금 차트가
희한합니다.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뭐 뉴스, 뭐 패치 뭐 이런 뉴스가 나오긴 하는데 뭐 흐름 자체는 뭐 거래량이 음봉 심하게 나오고 해서 뭐 좀 내려갈 수도 있겠으나 요 아래로 내려오면 추매를 더 할 거고요. 아직 뭐 제 평단이 요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 뭐 충분한 수익권이긴 한데 흐름 좀 보고 좀 추매를 8월 정도까지는 조금 더 매집을 할 수 있으면 할 예정이라서 더 떨어져 주면 네, 고맙게 한번 더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힐릭스미스 뭐 여전히 또 매도가 대충 찍고도 내려왔죠. 네, 항상 뭐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뭐 박스권 매매로만 해도 뭐 1년에 지금 이 정도 네, 2019년 후반부터 해서 이렇게 작업을 했었으면 한 20% 이상 수익은 나왔을 겁니다. 네. 뭐 좀 장기로 보시는 분들, 그냥 묵혀놓으신 분들에게는 뭐 전혀 변동이 없겠지만 박스권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매우 좋은 종목입니다. IHQ 보겠습니다. 여기가 매수가가 왔는데 좀 보셨어요. 네, 샀어야 되는데. 네. 아무튼 뭐 증시가 좀 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 금요일날 해외 지수 같은 경우는 좀 올랐습니다. 올랐는데 그거 별개로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매수가 오면 이번에는 네, 좀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체적인 증시 흐름 때문에 잠깐 STX 말고는 다른 걸 추매를 안 했는데 이 정도까지 한 번 더 올 것 같기도 해요. 네, 이 정도 오면 이제 비중을 이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머지 한 30% 남아있기 때문에 빨리 채우고 그냥 이 종목은 그냥 좀 마음 편하게 그냥 쳐다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. 화천기계 보겠습니다. 마지막 날 좀 많이 떨어졌죠. 사실 뭐 테마 빨리 좀 떨어져서 한 이 정도까지 대략 한 3000 초반, 2000 후반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흐름 만들어 낼 것 같긴 하거든요. 뭐 수익이신 분들은 뭐 터셔도 되고 아니면 좀 장기로 봤을 때 또 테마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좀 가지고 계셔도 되고 그렇습니다. 단기로는 제가 봤을 때 한 이 정도까지는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. 덱스터 보겠습니다. 덱스터가 좀 많이 빠졌죠. 금요일날 덱스터 같은 경우는 좀 추매 조금 더 했습니다. 연말 좀 했고 생각보다는 좀 많이 내려왔는데 그래도 괜찮은 가격이에요. 좀 여기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영화산업도 그렇고 매출이 좀 줄 확률이 높기 때문에 4,000원대 이 정도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4,000원, 6,000원 이 정도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마음 편하게 작업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좀 마이너스 상태인데 좀 비중 좀 높여서 좀 작업을 하면서 평단도 낮추고 뭐 수익도 내는 네, 그런 방법을 택할 것 같습니다. 시유메디칼이 좀 재밌죠. 네, 급등도 자주 나오고 네, 뭐 코로나 테마나 뭐 이런 의료용 로봇 이런 건 나올 때마다 급등 나오는데 단타하기 괜찮고요. 역시 재무가 썩 좋지는 않기 때문에 8월 전, 그러니까 7월까지만 뭐 단타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. 네. 인트로메딕이 생각보다 좀 더 빠졌습니다. 원래 2,300원 정도 지지해주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잠깐 수익 찍었다가 다시 좀 마이너스가 됐습니다. 여기도 아마 내일 추매를 좀 더 해서 여기도 이제 분봉으로 보면서 이제 작업을 할 것 같아요. 대충 뭐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평단 관리하고 비중도 아주 조금 높여가면서 수익은 뭐 최소 2,300원 목표로 잡고 아니면은 3,000원 이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. 이 정도 사이에서 매도할 예정입니다. 수성 보겠습니다. 수성이 좀 거래량 살짝 터지면서 올라갈 듯한 느낌이 보여요. 네, 그 전부터 살짝 느낌은 있었는데 제가 사기에는 좀 높은 가격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좀 많이 좀 빠졌을 때 그때 단타로서 보겠습니다. 위험한 종목이니까 뭐 초보자분들은 네, 건드시면 안 건드시면 좋겠죠. 네, 뉴프라이드랑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
아이즈 비전 보겠습니다. 마지막 날 좀 빠졌는데 역시나 아직도 고점이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고 있고, 아마 내일인가요? 15일부터 그 원구성이던가요? 그 민주당 쪽에서 뭐 통합당이랑 뭐 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, 그 이후로 좀 속도가 좀 날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직 상승 모멘텀이라 그래야 되죠? 뭐 그런 게 남아 있긴 합니다만, 역시나 저한테는 고점이기 때문에 10주로 그냥 마무리될 것 같아요. 네. 윙이푸드 여기도 뭐 생각보다는 뭐 괜찮습니다. 좀 빠졌지만 살짝 좀 마이너스가 됐는데, 여기도 좀 추매를 월요일날 요 가격대 되면 추매를 할 생각이에요. 요 정도면 뭐 괜찮습니다. 살짝 마이너스긴 한데 뭐 큰 부담 없이 저 비중 높일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. 요 아래로 더 내려오면 더 좋고, 그래서 비중 좀 늘려놨다가 나중에, 여기는 아직 뭐 매도가를 크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짧게 보면 2,000원 정도에서 2,500원 사이 정도가 될 것 같긴 합니다. 네. 깨끗한 나라고, 여기가 좀 매집을 그래도 뭐 요때 좀 적당히 해놔서 수익이 좀 났습니다. 현재 한 40%대고 아마 월요일날 되면 70, 8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이제 내일부터 아마 매도 조금씩 들어갈 것 같아요. 보통 이 정도 왠지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, 사실 실적, 사실 7월 정도에 터졌어야 실적 타고 해서 아마 전고점 뚫을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터졌습니다. 지금 우선주가 전체적으로 한 1, 2주 정도부터 저한테는 제가 이제 포착을 하긴 했는데 좀 우선주 중에서 좀 늦게 오르는 종목이고요. 어찌됐건 3만원 이상부터 이제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. 뭐 연상 나오면 좋겠어요. SM코어 보겠습니다. SM코어가 지금 마이너스 한 0%대 손실로 바뀌었어요. 수익에서 추매를 좀 더 해도 뭐 괜찮은 가격인 것 같아요. 이 정도 조금 더 떨어져 주거나 하면 매수 들어갈 생각이고요. 7,000원대 괜찮으니까 그냥 매집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. CJ시푸드 1우 보겠습니다. 여기도 뭔가 살짝 신호는 왔어요. 신호는 왔는데 우선주들 지금 랠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뭔가 조금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한 번씩 시대질 때 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 이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,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중을 조금 높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전고점 뚫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. 네, 잘 됐으면 좋겠네요. 사람인 HR, 여기는 아직도 뭐 고점인데 그래도 조금 내려왔어요. 네, 아직 뭐 매수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은데, 일자리 SOC인가요? 네, 그 내수 살리는 그쪽이 좀 늘어날 거라서 이쪽도 뭐 한 몇 달 안에 네, 급등 나올 확률 높긴 한데 일단 고점이라 뭐 매수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. 다날 보겠습니다. 다날이 생각보다 뭐 좀 이 정도면 이제 매수 예, 매집하기 괜찮은 가격이에요. 매수와 괜찮은 가격이기 때문에 이 정도 오시면, 이 종목은 금요일날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다른 종목 보느라고 못 봐서 매수를 못했어요.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KG 모빌리아스인가요? 그 종목이 금요일날 오른 걸로 봐서 아마 결제 쪽 관련해서 테마로 좀 올라간 것 같긴 합니다. 전체적으로 요 정도 지금 박스권 요 정도 4,000원에서 은근히 좀 많이 밀리고 있거든요. 분봉 같은 걸로 보시면 보실 텐데 요 정도에서 요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루하신 분들은 요 정도에서 단타 하시면 몇 프로 수익이라도 나니까 이제 비중 조절 해가면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넥슨 GT 보겠습니다. 사실 요날 목요일날 좀 매수를 했는데 금요일날 좀 더 떨어졌어요. 하지만 아직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매집할 생각이긴 한데 아직도 수익권입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요때 사서 네, 그래서 조금 더 떨어지면 매수를 들어갈 건데 이날 좀 추매해서 평당이 높아지긴 했지만
최소 만 원까지 조만간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긴 해요. 피파 모바일이 새로 나왔는데 10일 날 생각보다 그렇게 잘 만들어진 것 같진 않고 카트라이더 쪽 이쪽이 뭐 북미나 이런데 매출이 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관련 뉴스 그리고 엔터 쪽에 뭐 투자한다고 했죠. 그것 때문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가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. 뭐 테마성으로 그래서 매집 잘 하시면 될 텐데 역시나 제가 이때 매도를 안 한 거는 한 15,000원 정도까지를 이제 대충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까지 올 때까지 좀 매집 조금 더 할 생각이긴 한데 월요일 날 봐서 추매를 좀 더 할 수도 있고요. 좀 더 내려오면 이제 바로 매수 들어갈 예정입니다. 9일 재지는 뭐 일단 매도하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고 뭐 어떻게 보면 매수 타이밍이긴 합니다. 근데 테마 한번 흘러갔기 때문에 쭉 흘러내릴 확률 높아요. 그래서 이렇게 좀 내려오는 게 보이면 그때 뭐 다시 작업을 들어갈 것 같아요. JST나는 뭐 그냥 구경만 이렇게 하고 있고 유머도 이제 매도하고 쭉 빠져주고 있습니다. 아주 기분 좋게 빠져주고 있어요. 이 정도까지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작업할 것 같네요. 네. 뉴프라이드는 항상 멈춰있고 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